취리히에서 1시간 열을 달려 독일 오스트리아와 인접해 있는 예술의 도시 상트갈렌에 도착했다. 밖으로 돌출된 창이 이색적이고 집집마다 문양도 다 다르다. 바로크 양식의 이 건물을 보고 있으니 마치 중세 한식으로 돌아온 듯한 착각마저 든다.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된 상트갈렌 수도원은 중세 유럽의 학예 중심지였다고 한다. 나는 이곳의 자랑거리인 상트갈렌의 도서관을 찾았다. 시설 보호를 위해 신발을 신은 채 덧씻는 실내화가 특이하다. 살아 움직일 것만 같은 벽화. 금방이라도 중세 언어로 어디에서 왔느냐고 물으며 불호령을 내릴 것 같다. 단순하고 힘이 넘치는 바로크 양식의 도서관. 창문을 따라 배열된 책장에는 약 15만 권의 고서들이 보관돼 있다. 나를 더욱 놀라게 한 것은 이 도서관이 스위스에서 가장 오래된 도서관일 뿐만 아니라 지금도 공공도서관으로 사용된다는 점이다. 중세 시대에 제작된 지구본이 내 눈길을 끈다. 다른 대륙의 사람들과 그 지역에 살고 있는 동물들을 생동감 있게 묘사해 놓은 것이 무척 흥미롭다.